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라즈베리 파이가 어떤 건지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라즈베리 파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랑 키보드를 먼저 연결하고 모니터를 다 연결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 이제 라즈베리 파이 뒤를 보시면은 여기 SD 카드가 꽂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 SD 카드 꽂혀 있는 게 이 SD 카드의 운영 체제, 바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라즈비안이라는 운영 체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라즈비안이 여기 깔려 있어서 이 SD 카드를 꽂아 주셔야지만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첫 번째로 이 라즈베리 파이 운영 체제를 설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 마인크래프트 등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의 운영 체제인 라즈베리안을 설치하는 게 처음에는 좀 다소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영국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나 뭐 글자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랑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설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앞에서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따라 하시면은 쉽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설정하는 게 좀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설정을 하시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쾌적하게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하나씩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를 설정할 때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라즈베리 파이 B+ 모델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SD 카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 SD 카드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작은 것, 바로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이것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가급적 용량이 8GB 이상이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이상 뭐 32GB 더 크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USB 마우스, USB 키보드, 그리고 이제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라즈베리 B+ 같은 경우에는 HDMI로 모니터에 연결하기 때문에 HDMI가 지원되는 모니터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모두 준비되시면은 그 다음에는 SD 카드를 이제 포맷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이제 SD 카드를 초기화하는 건데요. 위에 표시된 경로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윈도우와 맥 버전에 이제 설치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경로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주셔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된 이제 SD 포메터런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SD 카드를 컴퓨터에 꼽아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볼륨 라벨은 이제 SD 카드의 이름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설정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라즈베리 파이라고 설정해 놓고요. 꼭 따라해 주시는 게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시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눌러 주시면 포맷 타입이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풀 오버라이트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포맷을 눌러 주시면 돼요. 포맷이 진행될 때는 어느 정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절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냥 프로그램을 끄거나 SD 카드를 뽑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SD 카드가 아예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D 카드 포맷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운영체제와 관련된 파일을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위에 경로에 표시되는 곳으로 이동하시면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 쪽 다운로드 페이지인데, 눕스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토렌트를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다운로드 토렌트에서 받으셔도 되고, 이제 옆에 보시면 다운로드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누르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면은 이제 앞쪽을 푸시면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파일들이 있는데, 그 파일들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앞서 이제 포맷했던 SD 카드에 붙여 넣습니다. 복사가 완료되면은 그 SD 카드를 여러분들은 라즈베리 파이에다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USB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전원을 켜 주시면 돼요. 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이제 전원을 연결하는 그 전원 연결선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 같은 어댑터를 사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부팅을 해주시면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이 되기 시작하고요. 부팅이 되면은 모니터 이와 같은 화면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위에 라즈비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라즈비안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인스톨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은 SD카드의 내용을 덮어씌워도 되냐고 질문을 하는데 그냥 예를 선택합니다.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그 눕스라는 것을 설치하실 때는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랜선을 꼽아서 라즈베리파이에 연결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요. 설치가 진행돼서 완료가 되면은 이와 같이 파란 화면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라즈비안에 해당되는 이제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해주실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윈도우즈나 맥처럼 화면에 보이는 마우스로 이제 아이콘을 선택해서 하는 모드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와 같은 설정을 해주는 데스크탑 모드로 바로 이제 그런 걸 설정해주는 3번에 Enable Boot to Desktop 이렇게 해가지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세 개의 메뉴가 표시가 되면은 두 번째 데스크탑 로그인 as 유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지역화, 바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우리나라 언어나 키보드와 관련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하고 나서 다시 이쪽 메뉴로 나오면은 4번에 International Optionalization 옵션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제 지역 관련된 것을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 I1번이라고 되어 있는 Change Locale 선택해 주시고, Change Locale 선택한 다음에 메뉴가 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고 이제 끄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은 이와 같은 이제 메뉴들이 표시가 되는데, 쭉 내려가시다 보시면은 여기에 KO, underbar, KR, UTF-8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스페이스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옆에 OK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OK로 이동하는 거는 탭을 누르시면은 옆에 OK로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탭을 눌러서 이동해서 OK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라즈베리안에서 기본 언어를 어떤 걸로 할지 물어보는데, 바로 이제 KO, KR, 똑같이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메인 메뉴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럼 다시 여기 International Optionalization 옵션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시간 관련돼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Change Time Zone.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서울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여기 빠져나가면 똑같이 앞서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옵션스로 이동해 주시고 다음은 키보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영국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른 키보드에서 키가 이상하게 입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체인지 키보드 레이아웃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너릭 105키라고 적혀 있는 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레이아웃 물어보는데 그냥 아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언어가 이 키보드 기본 언어 코리안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코리안인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101 여기 슬래시하고 10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101 슬래시 104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옵션 키 기능 키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화면이랑 여기 화면이 그래서 그냥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No Compass Key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Ctrl Alt Backspace를 누르면은 지금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뭐 끄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 안 하시기 때문에 노를 선택해 주고요.
다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 지역과 관련된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주실 게 오버클락이라고 있어요. 오버클락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버클락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CPU 같은 거 보면은 몇 기가 헤르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700메가 헤르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자동차에서 낼수 있는 최대 속도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라즈베리 파이로 운전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700메가헤르츠다. 근데 이제 오버클락은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700메가헤르츠가 아니라 800, 900 이렇게 더 오버해가지고 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낼수 있는 속도보다 더 충분히 낼 수도 있겠죠. 낼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서도 오버클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낼수 있는 속도 성능보다 많이 하면은 뭐 프로세서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 라즈베리 파이에 사용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버클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초보자들도 편리하게 오버클럭을 설정할 수 있게 해놓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위험하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5개 메뉴가 있는데 미디엄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정도 사용하셔도 칩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라즈베리 파이 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클락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이 되면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해주실 게 이제 화면이나 이런 다른 오디오 관련된 설정인데요. 8번에 Advanced Options 들어가 주시고요. 맨 위에 보시면 오버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버스캔을 왜 설정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설치해가지고 그냥 실행하시면은 화면에 검은색 여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버스캔 설정 때문에 그런데 바로 화면을 꽈득 채워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오버스캔 표시된 것을 디저블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라즈베리는 실행하면 화면에 꽉찬 상태로 이제 보이시게 될 거예요. 다시 어드밴스드 옵션스에 다시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 오디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B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출력할 수 있는 게 스피커 잭 그리고 HDMI 두 개가 있는데 기본은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버그가 있어가지고 인식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모니터에서 HDMI로 오디오 출력이 된다면은 여기 두 번째 Pulse HDMI를 설정해 주시고 만약에 나는 HDMI 모니터가 아니라 별도로 스피커 잭을 이용할 거야 하시면은 포스 3.5mm 헤드폰 잭 설정해 주셔서 오디오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설정, 여기서는 필요한 설정을 다 하셨고요. 피니쉬 누르셔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라즈비아는 실행이 됩니다. 딱 보시면은 윈도우나 맥보다는 이제 윈도우랑 상당히 닮아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라즈베리 파이, 라즈비아이 부팅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또 다른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LX 터미널이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이것을 한번 실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sudo apt-get update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sudo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같은 거 사용하실 때 관리자 권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sudo는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udo 해가서 apt-get update 하시면은 apt-get이 뭐냐면은 이런 이제 라즈비안도 이제 운영체제인데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지우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apt-get 업데이트라면은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목록을 최신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는 명령어고요. 다음으로 업데이트를 했으면은 sudo apt-get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라즈비안에 설치된 패키지들 바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시고요. 만약에 실행을 했었을 때 이와 같이 물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디스크 공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Y를 누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가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sudo apt-get 인스톨 한 다음에 ibus-hangul 엔터 누르시면은
이런 한글과 관련된 패키지들,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Y를 눌러서 설치를 완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되고 나서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앞에 제가 수도 앱계 업데이트, 수도 앱계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거를 꼭 먼저 지켜주신 다음에 다 완료됐으면은 이제 여기서 수도 rpy 업데이트. 이건 뭐냐면은 라즈베리 파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앱계 업데이트, 앱계 업그레이드 확실히 먼저 해주신 다음에 완료됐으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rpy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라즈베리 파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요. 업데이트 완료되면 한번 재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도 리부트 하면은 이제 라즈벨 파이가 자동적으로 재시작을 할 거예요. 재시작하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기본 설정에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이버스 환경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버스 대본 이런 게 물어보는데 바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한글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돌리겠다는 뜻인데 그냥 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시작했다는 표시가 나오면은 확인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그래서 입력 방식 탭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한국어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해서 코리안을 선택해 주시면은 우측에 추가 버튼이 활성화 될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누르셔서 화면에 보시면은 입력 방식 밑에 한국어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닫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로 한국어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단 랜선으로 설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랜선으로 할때 요즘은 또 랜선으로 이용하기 좀 불편하신 경우가 있는데 와이파이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설정을 알려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링크대로 이동을 하시면은 라즈벨파이에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동굴 바로 이제 인터넷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댑터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제품이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USB로 이제 연결해 주시면은 이쪽에 라즈비 안에 와이파이 컴피그라고 나와 있고 실행을 해 주신 다음에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스마트폰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스캔을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와이파이가 뜰 거고요. 거기서 선택하셔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애드를 눌러 주시면은 추가되고 여기서 커넥트 눌러 주시면은 랜선 없이 무선으로도 이제 라즈비안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IP 주소가. 그래서 앞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와 관련된 설정을 했는데 좀 길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만 한번 설정하면은 다음부터 설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쾌적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설치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스크래치라는 게 유명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제 베이직이나 쉬운 언어들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엔 그래도 애들이 배우기엔 프로그래밍이 상당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블럭을 조합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게임을 하듯이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도록 짜진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 스크래치를 통해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짤수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시면 스크래치라고 적혀 있는 걸 실행하시면은 앞서 보신 스크래치가 실행이 돼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블록에 해당되는 것, 이런 코드 작성하는 것, 실행하는 것들이 있고요.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동작 관련된 것, 제어. 여러분들이 아두이노에서 코드를 했으니까 이런 게 어떤 형태로 사용하겠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형태, 그래서 뭔가 이제 센서 인식하는 것, 소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연산.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프문과 같이. 그래서 그리고 펜 바로 이제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설정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변수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한번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스크래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이 캐릭터를 10만큼 움직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블럭을 그냥 더블 클릭해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제어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거를 깃발을 클릭되었을 때 10만큼 움직여라 하면은 깃발을 클릭하면은 10만큼 움직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블락들이 그 한글로도 이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락들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도 이 라즈베리파이와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그 영국 쪽에 애들이 많이 하는 게이 라즈베리파이 안에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아마 어른들도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마인크래프트가 바로 이제 스웨덴의 한 인디게임 게임 개발자가 이제 자기가 취미로 만든 게임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기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 게임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이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모드, 서바이벌 모드.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목숨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블락을 이용해가지고 그 세계 안에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서바이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숨이라는 개념, 그리고 뭐 낮과 밤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이제 몬스터들을 피해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무기를 만들어서 몬스터를 잡거나 그리고 자기가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어 내거나 하는 이런 상당히 자유도 높은 재밌는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즈벨 파이를 실행하시면은 딱 보시면은 하단에 마인크래프트 이제 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파이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실행이 될 건데 마인크래프트 파이 에디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인크래프트 유료 버전에 비해서는 좀할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요. 마인크래프트 이제 유료 버전은 서바이벌 모드 같은 게 있지만은 마인크래프트 파이 에디션은 크리에이티브 모드만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여러분들이 재미난 것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메뉴 같은 것은 기존 거랑 상당히 동일해요. 실행을 하시면은 옆에 이제 하단에 이런 아이템들이 있고요. 키는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키보드 가지고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로 이제 화면을 제어를 하고 휠 같은 걸로 이제 아이템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스페이스를 이제 크리에이트 모드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를 점프를 하는데 스페이스를 더블 클릭 빨리 두번 이동 딱 눌러주시면은 공중에 떠요. 그래서 공중 이동 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중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E를 누르면은 이제 슬롯들이 전체 보기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누르면은 블록이 파괴되는 거고 오른쪽이 되면은 블록을 쌓는 건데 한번 이제 화면을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서 마인크래프트 파이 에디션을 이제 실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화면이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전체 화면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설정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 인식이 잘안 되는데 일단 그냥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화면과 좀 약간 잘안 맞습니다. 그냥 엔터를 눌러서 시작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화면 해상도와 같이 이제 실행이 됐죠. 그래서 WASD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왼쪽 누르시면은 블록 바로 파괴하죠. 그리고 오른쪽 누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칼을 들고 있는데 블록을 쌓으면은 오른쪽으로 블록을 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E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블록을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자기가 이제 재료를 조합해서 이런 걸 만드는데 크리에이트 모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목숨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재료를 선택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도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스페이스를 두번 눌러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스페이스를 또 누르고 있으면 공중으로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갈수 있는 데까지 원하는 대로 갔다가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두번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마인크래프트를 하신 친구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하는 것들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어느 정도 좀 처음에는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라즈비안 설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크래치를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게, 앞서 이제 스크래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심도 있게 다루진 않지만은 스크래치가 상당히 쉽고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캐릭터가 한번 춤추는 것을 한번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들만의 이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재미난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에반게리온 보시는 사람들 있나요? 에반게리온의 이제 지오프론트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구현한 사람들도 있고 반지하 제왕 세계관을 마인크래프트로 구현한 사람들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한번 마인크래프트로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또 다른 거 라즈베리 파이로 이용해 가지고 재미난 것을 하는 것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